오케이. 오늘은 오래간만에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친구가 밥을 사줬는데요. 먹고 나서 자전거를 타는 걸 보는데 이 자전거 타는 그 복장이 엄청나서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진 보면서 웃고 있는데 이거를 근접에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복장이 얼마나 엄청난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일단 복장부터 봅시다. 어디 보자. 이렇게 생겼죠? 요런 복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장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기억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일단 총평을 보자면은 총평부터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편하고 저것도 편하고 이것도 편하고 이것도 편해서 계속 붙여요. 계속 갖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엄청난 인조인간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 봅시다. 일단 이게 얼굴이 있죠. 자전거 사이클리스트의 기본 장비인 헬멧을 썼죠. 뭐 헬멧이 별겁니까? 헬멧이 딴거안 달려있지? 그래, 썼어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니까 선글라스를 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뭐 달려있어요. 여기 보이나? 이거 까만 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처음 보는데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거를 귀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면은 뭐라고 그랬지? 바람이 윙윙거리는 것을 뭐 피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달아놨어요. 바람이 윙윙거리는 걸 피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이것도 여기서 보면 좀 정상이지만, 이게 열려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색깔로 해야 잘 보이려나? 자, 요 색깔로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덮개가 하나 있고, 요렇게 덮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덮개를 하고 파란색으로 덮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두 개의 덮개입니다. 두 개의 덮개.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덮개고 이게 약간 이게 이제 초록색 부분이 약간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열어보면은 절단도는 대략 이렇게 생기겠죠. 표현하기 힘드네. 그리고 여기에 입이 있어요. 그래서 숨도 쉴수 있고 말도 할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죠. 그런 되게 특이한 계량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고, 그리고 이거 이건 옛날부터 달고 다녔는데 설명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팔에다가 장착을 해요. 그래서 일단 피부가 안 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더워서 땀이 더 나지만 이렇게 쫄이잖아요. 쫄 뭐지? 쫄 스판덱스잖아요. 그래서 땀이 더 나지만 땀이 더 빨리 마른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안 물어본 거는 땀이 빨리 마르는 게 장점이 되는지, 땀이 계속 남아있으면 습진이 생기려나? 잘 모르겠어요. 좀 저랑 정반대인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노출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게 있고. 그리고, 보세요. 어딨냐.
이 장갑의 포스도 심상치 않아요. 장갑 포스. 그래서 장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졸라매는 무슨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 또뭐 있지? 장비가? 그게 단가? 바지는 특별한 거 없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자, 그럼 자전거로 가봅시다. 자전거로. 어떻게 생겼더라, 이거? 자전거? 이렇게. 위에서 본 단면도로. 여기 뭐가 있더라? 아무것도 없나? 여기 있었나? 브레이크가? 이렇게 생긴 되게 특이한 자전거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쭉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드바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갈수 있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더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 갈때 잡고 갈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재미삼아서 재미삼아서 고프로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좁아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이 브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를 꽂을 면적이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그나마 좀 면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뭐냐 라이트를 달아놨어요. 라이트를. 그리고 라이트가 이미 공간 여기다 달면 안 되나? 여기? 여기다가 카메라 담으면 왜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라이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익스텐션을 깔아가지고 익스텐션 튀어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고프로 모조품을 달아놨습니다. 야,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프로 재미삼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를 뭐냐 녹화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가 자전거 본체잖아요. 이게 자전거 본체. 근데 자전거 본체에서 한 단계 떨어진 이 라이트, 그리고 그 라이트에서 또한 단계 튀어나온 막대기에다가 고프로를 달았기 때문에 진동이 두 배로 이제 늘어납니다. 일반 진동보다. 그래서 막 화면이 흔들리고 난리예요. 네. 아, 오른쪽에는 저걸 달았구나. 리플렉터를 달았군요. 리플렉터를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상당하게 비지한 자전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헬멧, 선글라스, 소리 차단기, 마스크, 팔 스판덱스, 장갑, 그리고 라이트를 뭐라고 하지? 라이트에다가 고프로까지. 네, 이런 이제 중장비를 하고는 이제 LAC를 누비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한 사람 같지 않나요? 저도 물론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은 외부만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게 아니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좀 아프리시에이트를 하시면서 감상하시면은 더 의미 깊은 감상이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 차를 지향하고 자전거나 자전거 등 다른 이제 대안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우리 다들 죽는 그다 인류가 멸망할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두들 이런 복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모두들 대한 교통수단을 이용합시다. 네, 이상입니다.